하브! 오늘은 프롱이들이 보내준 어메이징 프로그 제보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메일에 이지훈 친구가 제보를 보내줬고요. 브링님 대형 변기통 아시죠? 거기 바로 벽기 반대편에 잘 살피시면 장고리가 또 나와요? 장고리가 또? 그리고 스위더마을에서 소환된 지점에서 대포가 있는 반대쪽에 병남마산 쭉 가다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표가 있는데 거기 주위에 빨간색 메갈로디 나와. 빨간색 메갈로디 또? 아무튼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지훈 브롱이가 제보를 해줬으니까 요걸 또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물론 뭐 약간 겜또속 저를 속이는 거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두개구리 준비했습니다. 자, 모험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녹두로 가스야. 자, 젊게 요번에는 좀 화끈하게 터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일단 샷 오케이 깔끔 1타 3피. 야, 오늘 뭔가 좋은데 요것만 잘 때라 제발. 깔끔했죠? 야, 이거 역대급도 나오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오! 다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게 제대로인데 이번에? 제발 요것만. 오오! 어는 무슨. 난 언제쯤 이 자동차 전개를 모두 폭파시킬 수 있을까? 아, 오늘도 전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브롱이가 제보해준 제보대로 가는 거니까 설마 날 속이진 않겠지. 자, 갑시다. 일단은 그래플링 훅은 기본으로 준비물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플링 훅을 챙기도록 할게요. 자, 결제소로 가자. 자, 녹두 개구리 찡 가즈아. 일단은 야, 아저씨 그래플링 훅 가지러 왔어요. 아유, 저분은 맨날 갇혀있어. 어제는 뭐 뭔젠데? 도상방뇨?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래프링 하나 챙겨갑시다. 요거 등에 딱 매주고. 오케이, 준비물은 모두 준비되었다. 일단 첫 번째 대형 변기통 아시죠? 바로 벽뒤 반대편에 잘 살피면 장군이가 또 나온대. 아니 원래 장군이가 이거 봐봐봐, 내가 알려줄게. 장군이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었거든. 자, 이렇게 튀면 퐁샹. 저쪽 변기통 옆에 보면 장군이가 있는데 줘봐. 저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춤추고 있지. 어, 장군아 하이 벌떡. 아야야야 형 때리지 말고. 근데 벽뒤 반대편에 잘 살펴면 장군이가 있대. 한마디로 여기 벽 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보자. 나는 지금까지 저게 장군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대형 변기통 벽뒤라면 여긴데 여기에 장군이가 있다고? 어디? 아, 이거 또 낚였네. 게임 또 속이냐? 아니, 제보를 주려면 부롱이들 제대로 줘야지. 어떻게 대형 변기통 벽뒤 반대편에 잘 살피면 장군이가 나온다 그랬지. 벽뒤 반대편이잖아 여기. 없는데 장군이? 아, 잠깐만, 저 파이프 위에 있나? 잠깐 올라가 볼게. 아, 그래, 우리 착한 부롱이들이 나에게 이게 거짓말 칠 리는 없지. 난 부롱이들을 믿어. 여기 위에 있나? 없는데? 아니면 여기 있나? 변기통 요 안에 파이프 여기 벽뒤에 있나? 없는데.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아, 뭐야 나 메일 왔길래 겁나 기대하면서 봤는데 뻥치면 하부한다. 아, 뭐 브롱이는 버그가 나타나가지고 봤을 수도 있지.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끝까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메인, 요거는 약간 양념이었고 진짜 메인 요리가 남아있죠. 빨간색 메갈로돈. 자, 여기 대포가 있고 대포 뒤쪽으로 있다 그랬으니까 반대쪽으로. 그럼 가보자. 여기 이 뒤로 가면은 부표가 있다고? 보자, 여기 뒤에 바다가 있었냐? 나 이쪽으로 잘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 저기 나온다. 바다 있네. 거의 호수 수준이죠 이거는. 바다라고 하긴 그렇고. 잠깐, 부표가 그래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보자. 눈 크게 뜨고. 에이, 설마 또는 아니겠지. 또 게임 또 속 또. 야, 이거 없어. 화가 난다. 아니 도대체 왜 제보를 달라니까. 잠깐만! 아니 여기 밑에 지금 방금, 야, 오른쪽 살짝 오른쪽에 보면 뭔가 좁쌀만한 게 반짝반짝 빛나거든? 이거 맞냐? 이거 네가 말한 게 이거야? 이거 부표야? 아직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지훈아 이거 맞냐? 지훈아! 이거 맞냐 지훈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이거 맞냐? 야, 아! 잠깐만 뭐야? 지훈아! 나타났다! 빨간색 메갈로돈! 아니 내가 지금 메갈로돈 지금까지 회색 후루딩딩한 회색 메갈로돈을 봤는데,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았대? 잠깐만, 얘를 한번 유혹을 해보자. 저쪽으로, 섬으로, 옆으로 한번. 야, 저기 뭐 있거든? 저기 섬에 뭐 또 부표 또 있다! 야, 잠깐만, 빠지면 안 돼! 브링! 빠지면 안 된다. 야, 큰일 났다. 얘를 살살 유인을 해볼게요. 너무 높게 달면 얘가 또 안 따라오니까 풍선 조절 잘하면서. 저기야, 바로 앞에 작은 섬 하나 있는데, 오오, 손바닥만한 섬 하나 있는데 저기에 뭐가 또 있어. 와, 바로 밑에서 제발! 따오! 360도 돌아버리기. 야, 메갈로돈이 저놈은 장기가 많은 메갈로돈이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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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이가 선물해준 빨간색 메갈로돈. 전 이런 신선한 제보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해주세요. 쫓아온다고 정신없구만. 야, 여기 섬에 저거 뭐야 저거. 어? 야, 화장실인데? 뭔 코스튬이야? 개야?
아니 잠깐만 이거 일단 버려놓고 아이템 여기 버려놓고 들어갔다 나올게. 야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풍선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나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데? 에이 설마 옷만 바뀌겠지. 아 빵구 뿅! 어! 야 큰일 났다. 으아! 풍선 없어졌다. 야 근데 이건 뭐야? 어메이징 걔네. 이거 곰돌인지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메이징 dog. 아 너도 지금 어이가 없지? 아니 개 코스튬 얻었어. 근데 지금 풍선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레드 메갈로돈을 쭉 끌고 수 있는 마을로 가볼까 했는데 잠깐만 지금 풍선이 없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메갈로돈아 일로 와봐. 너 저기까지 갈 수 있니? 아 줄이 짧아서 안 되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 그렇다면 헤엄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불가능 따위는 없습니다. 야 메갈로돈 일로와 이메 자식아 이메 일로와. 나 수영해서 갈 건데 나 따라오지? 어 고개를 설설 돌린다. 빨리 가자.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이건 기적과도 같습니다. 야 잠깐만. 아하하하! 짜릿해. 빵구를 이용해야 돼. 야야야 물지마 물지마. 점프. 이게 바로 메갈로돈 점프입니다. 아시겠죠? 빵구를 껴가지고 올라가는 빵구. 나 지금 물렸거든. 빵구 빵구 껴. 빵구 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빵구 끼면 살아날 수 있어. 브링 빵구. 오케이 빵구 꼈다. 나이스. 야 어떻게든 가자. 어떻게든 가자. 스무스. 또 물렸어. 빵구 꼈지. 오케이 빵구만이 나에게 힘이 돼주는구만. 어 이놈이 감히 날 물어. 빵구 껴버리고 이때 물려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브롱이들. 타이밍 맞게 빵구만 끼면 돼요. 자 한 번 더. 오케이 나이스. 물렸지 빵구. 오케이 독해버리기. 독해가지고 하들짝 놀래서 놓쳐버리기. 야 이거 뭐 제트백도 없고 풍선도 없이 상어들을 따돌리면서 육지까지 헤엄치는 클라 마스터 어메이징 프로그디. 오 야야야 저리가. 빵구 빵구. 야 잠깐만 요번에 좀 힘든데. 빵구 나 죽겠다. 죽었네. 아 이거 풍선만 있었으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풍선을 챙겨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레드 메갈로돈 따라와라. 자 일단 요 산 쪽으로만 유인하면은 어떻게든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플링 훅으로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오 역시 벌룬 팩이 있으니까 금방 데리고 올 수가 있네. 자 됐어 이까지 봐와. 필요 없어 이제. 와마마마마마마 짜자 마말라마. 아니 저놈이 천천히 오네. 이게 지가 잡혀갈 걸 알고는. 그러면 내가 빨리 땡겨줄게. 착 착 끌고 와버리기. 호호. 그래플링 훅에 당할 메갈로돈 없다. 자 신중하게 하자. 이거 또 잘못하면 갑분싸야. 쏘고 쏘기. 자 끌어오죠. 끌어왔다가 줄 풀어 버리기. 꼬랑지에다가 싸딱. 아야 안돼 안돼 안돼. 야 브링 일어나. 조작왜 이렇게 어렵냐. 아야 일어나 브링. 야 정신 차려 임마 제발.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쏴 붙여 올라와. 자 한땀 한땀 하면 됩니다 브로이들.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지 서두를 거 없어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여기 다시 갈고요. 저 위에다가 쏠게요. 올라가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실수야 내 실수야. 어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자 요 언덕만 넘어서면은 이제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고비거든. 고비 여기서 미세 컨트롤 중요합니다. 풀자마자 쏴버리고 반대쪽으로 올려버리기. 올려. 오케이 됐다. 나이스! 데리고 갔어! 잠깐만 어디야 여기가? 마을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브롱이들? 잠깐 여기 쌌다가. 아니 끝이 안 보여. 여기가 그렇게 먼가? 천천히 가다 보면 뭐 언젠가 도착하겠지 뭐. 모르겠다 나는. 한땀 한땀 한번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가자. 야사. 아 야야야 이 꼬리로 내 뒤통수 쳐버리네 저놈이 짜지기 말이야. 혼쭐이 나야 되겠어. 수인돈 마을 가서 보자. 너 죽었다 이제. 수인돈 마을이 임마 내 본부야 본부 임마. 여러분 제 생각인데요 저기 언덕에 갔다가 얘를 해버리면 이게 썰매탈 수 있지 않을까? 굴러떨어져가지고 안될라나? 일단 한번 해보자. 높은데 갔다가 얘를 미끄럼틀 태우듯이 최초로 어메이징 프로그 세계 최초로 메갈로돈을 미끄럼틀 태워버리는 클라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가장 높은 곳 아닐까 여기서는? 오케이 여기서 미끄럼틀 태워버리면 되겠다. 굴려버릴게. 자 꼭대기로 올라온 메갈로돈 선수 지금부터 미끄럼틀 컨텐츠가 있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이쪽으로 다 고정을 시켜주고요. 준비됐습니까? 소감 한 말씀. 잘 미끄러질 수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자 갈게요 브로기들. 줄 끊어버려. 미끄러져라. 메갈로돈 굴려버리기. 와 이거 오야 저 육중한 등치가 산에서 완전 그냥 굴러떨어져 버리는. 자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수인돈 마을이 어디 있냐면 하 멀다. 야 이제 수인돈 마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어디 갔냐. 메갈로돈 왜 안 오냐. 아니 쟤 또 왜 말 안 들어. 저기서 걸린 거야 지금. 꼬리 걸렸어 지느러미. 아 또 속 썩히네. 야 미끄러져 내려가. 야야 내리막이야. 야 때리고 날 때리고 가니.
2 hours later.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부롱이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놈을 수인도 마을에 꼭 데리고 올 거예요. 자, 입구 모이고 시작하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어. 말뿐인 게 아니야. 진짜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방백이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저걸 어떻게 넘기냐가 문제인데, 얘가 근데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봐봐, 가만히 서있진 못하고 애가 좀 삐딱해. 야, 너 지금 삐딱상 타니? 사춘기야? 그러지 마 임마. 일로와. 형 말 잘 듣고 이제 거의 다 왔잖아. 반항하지 마. 야, 옆으로 자꾸 누울라 그래. 얘가 왜 이래 눕니 너. 아, 진짜 다 왔어 임마. 형만 믿어. 진짜 다 왔어. 야, 옆으로 눕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 그래 그래, 코앞까지 왔어. 이제 수인도 마을 다 왔어 임마. 장하다 어메이징 더 프로이들.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요놈을 저기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한땀 한땀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주둥이를 꼭대기에다 붙일게. 꼭대기에 붙여버리고 딸려 올라가겠지. 그리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갈 거야. 꼬리를 이 근처에다 달면 되겠지. 꼬리를 쌌다가, 큰일 났다. 야야야, 그러지 마. 꼬리 쌌다가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여러분 보소, 올라온다. 아, 시민 여러분, 이건 그냥 레드 메갈로돈일 뿐입니다. 아, 위험하지 않아요. 조심하시고요. 위험합니다 사실. 내가 끊고 걸었다가 아무데나. 오케이, 걸었다 걸었다. 걸었는데 이게 힘이 약하거든. 한 번 더 걸어버리기. 변기 쪽으로 걸게. 야, 이거 머리를 걸어야 되나? 오, 지금 될 것 같거든. 몸통 걸었다가 변기로 걸기. 오케이, 걸리나? 아,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이놈을 변기 안에나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거 진짜? 지훈아, 형이 너의 제보를 받아서 호기심까지 해결해버릴게. 이놈을 과연 변기 안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꼬리 집어서 변기로 지킵니다. 자, 한 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시민 여러분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한 땀만 더 위쪽을 걸어서 걸어!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머리통 머리통 올라옵니다. 빨리 들어간다. 여기서 풀어버리기. 오케이, 완벽하다. 야, 이게 진짜 저 변기통에 들어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야, 잠깐만, 장군아 조심해. 주둥이 쪽에 있으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입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아, 사실 궁금했다, 장군이가 먹히는지. 오, 저놈 보소. 야, 레드 메갈로돈을 선빵 때려버린 클라스. 거의 복싱 수준으로 이렇게 타다다다다다. 용감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장군이 좋아해. 자, 일단 요 변기통에 한번 넣어볼게요. 꼬리를 달았다가, 자, 위에다 걸게. 핫, 끌려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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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그림보소 장관이야 장관. 자, 한 번 더 달게. 위쪽으로다가 달게. 오케이, 주둥이가 들어간다. 야, 이쯤에서 저 줄을 끊어버리면 안으로 들어갈까? 줄을 한번 끊어볼게. 탁탁.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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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빠졌다. 애가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집어넣지? 머리를 그냥 바로 냅다가 그냥 요 똥물 안으로 넣어버리면 될지도 몰라. 잠깐만, 일단 올라가 볼게. 올라갔다가 설계를 잘해야 돼. 설계를.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를 따라 끌려 올라오겠지? 자, 올라온다. 올라올 때 탁 끊어버린 거야. 타이밍 맞춰서. 안 되는구나. 배를 이쪽으로다. 옆으로 좀 오게. 지금 끊어! 끊어! 됐냐? 끊었는데? 야, 잠깐만. 자, 안 돼, 안 돼. 자, 야! 그래프링 훅! 아니, 그래프링 훅이 지금 풍선 훅으로 바뀌었잖아. 이러면 곤란한데? 야, 이것도 지금 바뀌었어. 제트백으로. 다시 바꿀게. 아, 이게 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뀌거든요. 다시 들어가면 돼. 지금 거의 다 됐어. 한 90% 완성됐으니까 다시 들어가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다시 바꿨고요. 걸고. 오케이. 요거를 위에다. 오케이, 된다. 지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올라오면 끊으면 돼. 지금 끊어. 와, 저거 진짜 넣기 너무 힘드네. 아, 잠깐만. 요거를 들어. 오케이, 머리를 박아! 오케이, 여기서 끊어버려! 오케이! 오르! 야! 와, 안 돼, 안 돼! 야! 뭐야, 이거! 레드 메갈로돈이 화났다! 아, 살려줘, 살려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해, 위험해! 스윈도 마을이 지금! 절대 레드 메갈로돈을 무시하지 마라!